여기 어디예요? 주변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거위, 토끼, 어? 어? 삼촌! 또 동물농장이에요 여기? 사냥을 키우는 사냥농장입니다. 사냥이요? 다 썼죠? 네? 아침에 쪘던 장들 배고플 테니까 이 살을 좀 주고 왔어요. 맛있게 먹으라 그러고. 예. 제 살은요? 조금 더 보세요. 여기 배에 넣고. 여기다요? 이래 토끼도 좀 주고 왔어. 너네는 일도 하나 먹기만 하는데. 먹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나의 양식이 되어라, 나중에. 내 이름을 기억해줘. 난쪽이라고 해. 살려줘. 너무 힘들어. 내가 귀촌하러 왔지. 지금 이렇게 노예처럼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나랑 결혼할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 선착순으로 구함.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저 우리 먹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소방님, 도련님 밥 나왔습니다. 진지 드세요. 그래요. 진지 드세요. 먹어. 진지다. 아, 밥 나왔다. 다음 밥 시간. 자, 소방님, 진지 드세요. 아주머니, 진지 드세요. 하나 더 좀 먹자. 나도 죽겠네. 나도 죽겠어. 젖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물컹물컹하고 따뜻한데? 아, 근데 느낌이 되게 색다르다. 짜는 맛이 있는데? 이게 쭉 나오는 그 맛? 와. 오. 아, 줄리엣.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근데 또 우리 줄리엣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야. 줄리엣, 너도 나 마음에 드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어? 맞아요? 맞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랑 결혼할 거지? 맞아요, 결혼해요. 역시. 이게 다 똥이죠. 그러니까 졌다고 먹이 줬잖아요. 예. 그러면 먹은 걸 치워줘야 하거든. 이게 다 똥이냐고요. 예. 똥밭이네요. 냄새 쏘 굿이네요 정말. 냄새가 참 좋아요. 구수합니다 아주. 아, 구수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사냥씨 당신 하세요. 요즘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느낌이니까 본인이 하시던가. 좀 제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양 좀 먹겠냐고. 죽은 말 하시지. 아, 알겠습니다. 그냥 이참에 나랑 같이 귀농해서 콘텐츠나 만들면 어때? 귀농해서 농사도 짓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경치 좋은 곳에서 힐링도 좀 하고 아, 진피디! 진피디 어디 있어요? 피디님?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우리가 동물 취급하면 안 돼요. 양은 극진히 대접을 하지 않으면 젖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병이 걸려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디님 어딨어? 아주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짐승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길조인가? 아, 길조의 진주. 아, 피디님 어딨지? 이럴 때마다 없어 이 사람은. 아 줄리엣. 아 줄리엣.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세요. 아니 혼자 놀고 있다니. 어? 내 줄리엣이랑 바람 피다니. 이럴 줄 알았어. 자 더 저기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자 아까 아침에 오셔가지고 일찍부터 네. 사냥 젖도 짜시고 밥도 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냥이 고맙다고 이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짠 젖이에요? 그렇죠. 아까 짠 거예요. 사오신 거 아니죠? 아이, 사온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확실한 거죠? 네. 이게 사냥류인지 아닌지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그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오케이. 한번 드셔보세요. 마셔보겠습니다. 뭔가 서울의 맛인데요? 영국의 맛이 안 나는데? 서울의 맛이 제가 그 서울의 맛 알죠 여러분들? 뭔가 좀 고소한 것 같긴 해요. 예, 우유하고 다른 맛이 있죠. 네. 담백하고 우유보다는 좀 진합니다. 우유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근데 진짜 이거 약간 외람된 질문일 수 있고 좀 질문될 수 있는데 이 사냥을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가격이 혹시? 한 마리에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 넘는 경우에는. 토끼는 얼마예요? 토끼는 그냥 분양해 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짠 우유죠 아까? 그렇죠. 프로그램의 이름을 쪼이의 요리쿵 조리쿵.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쉽게 맞지. 레몬을 넣으면 이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연인끼라도 좋겠네요.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렇죠. 같이. 그렇죠.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자 아까 하고 틀려졌지요 모양이. 네. 자 이게 음료가 되는 거. 하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걷으면 되죠? 예. 살짝 우에까만 살짝 걷어서 이렇게 톡톡 털으세요. 그럼 물이 다 빠지죠. 우와. 자, 그래서 천천히 들고 계시고요. 네.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네. 보실 차례인데요. 아우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진짜 치즈인데요? 그럼요 치즈죠. 아우 기가 막힙니다. 하루 종일 해보니까 괜찮으셨어요? 아우 저는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저는 이제 동물과 교감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치즈도 만들면서. 저도 짜보는 진짜 실질적인 체험도 있었잖아요.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농귀촌해서 사는 생활이 정말로 즐겁다라는 그런 생각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진짜 계속 웃고 계세요. 한 번도 지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날 보내세요. 네.